부산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부산 데이트 폭행 사건. 진실은 무엇인가? 21세라는 A양은 지난 22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교제 3개월째 접어든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한 장면을 담은 CCTV 영상과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든 사진과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옷이 벗겨진 채로 전남친 B씨에게 끌려다녔습니다. 3개월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만나다 보니 본색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친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이 상당히 심했으며 화가 나면 집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가구 등을 부수면서 폭력성을 과시하고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차 안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더 이상 못 만나겠으니 헤어지자는 A양이 말에 화를 내며 산으로 끌고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에서 목을 조르며 못 헤어진다고 협박을 했으며 집에 하루 동안 감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남친은 헤어져주겠다며 A양이 물건을 아파트 우체통에 넣어놨으니 찾아가라고 그것만 찾아가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놓아주겠다며 A양을 유인한 뒤 A양이 물건을 찾으러 오자 기다렸다가 납치를 해서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을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찢어버리고 아파트 비상 계단에서 발로 얼굴을 차며 폭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이 상황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 폭력의 시간 동안 A양은 이대로 끝이구나, 오늘 내가 죽겠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살인 미수죠. 계속된 데이트 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입원한 A양 신체적 부상도 심하지만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누가 책임질까? 더욱이 황당한 건 남친이 엄마가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몸은 괜찮냐는 글자만 달랑 써놓고 주구절절 제 아들 살려달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아버지가 간암 말기다. 원데이 투데이 상황이다. 아들이 감방에 가면 애비 임종도 못 지키지 않느냐.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으며 더욱 충격적인 건 분명 일방적인 폭력을 당한 건데 지지고 볶고 싸운 상황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 한때 사랑한 남자니까 죽도록 맞아도 이해를 해야 된다?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남친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보낸 문자도 소름 돋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는 경찰에게 잘 말해달라는 소리를 하고 구속이 결정되자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며 공주라는 말까지 사이코패스인가요? 심지어 경찰 조사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말해주지 않으면 A양을 죽이고 자신도 죽을 거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소름 돋네요. 심지어 이사 가더라도 흥신소에 의뢰해서 끝까지 찾아낼 거라고 했다던데 제가 봐도 소름 돋는데 당사자 A양은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한국 남성들이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행하는 데이트 폭력이 꽤 흔하다고 합니다. 설마 내 남친, 내 남편이 나를 때리겠어? 근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욱하는 감정으로 물건을 집어던진다거나 폭력을 쓰거나 아니면 강제로 성관계를 아니 성폭행이죠. 데이트 강간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성들이 초기에 신고를 안 해서 점점 데이트 폭력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착과 데이트 폭력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쓰레기들이 많고 남친이나 남편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만나는 여자들도 은근 많다는데.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데이트 폭력이다 싶을 때는 바로 결별을 통보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